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급등 마감했습니다. 2.4%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면서 이제 중국장이 바닥을 딛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긴축 전환 가능성으로 인해서 또 중국 정부의 최근의 관점, 물가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중 유동성 회수나 또 가격을 좀 조절하려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장에 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장의 동향들도 오늘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전망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FC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 보합으로 전망합니다. 네, 간밤 미국장이 약보합 마감됐는데요. 어제 상승했던 우리장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합장에 대한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 이제 박스권에서 변동성 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국내 증시 역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일시적인 관점이다라는 부분을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약간 우려감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 시장은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이 9조에 가까운 부분을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제 지수는 받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졌던 5월 동안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제는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 전환의 신호가 시그널이 보여지느냐 그리고 6월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또 거래소가 네.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대한전선, 동원산업,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5개 종목이 신규 편입되면서 또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합장에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 200, 코스닥 150의 편입 편출 종목이 제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시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보복 소비 관련주들 최근 흐름, 순환매 흐름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제장에서도 항공 그리고 여행주들이 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여전히 큰 상승폭과 함께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좀 믹스하시는 게 좀 유효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크게 급등이 왔을 때는 잘 실현을 하셔야 하는 말씀으로 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도 미국 증시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보잉 등의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들이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서 어떻게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편출되는 종목이 평상시에는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편입 편출 종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가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되면서 그에 관한 구성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액티브 ETF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액티브 ETF에 직접 투자하시는 부분도 유효하실 것 같고 그에 속한 구성 종목들을 추종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실만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ETF 상장과 또 양대 시장의 편출입 종목들의 수급 동향들 주목을 해주고 계시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